오늘은 척추의 유연성 증진과 골반과 복부의 안정화에도 굉장히 좋은 동작 더 slow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매트 넓이만큼만 넓혀주시고요. 발목은 내 몸 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양쪽 힙의 체중을 동일하게 실어주고 허리를 곧게 세워준 상태에서 양손 옆으로 나란히.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며 트위스트, 왼쪽 새끼손가락이 오른쪽 새끼발가락 쪽을 향하게 상체를 바닥으로 숙여줍니다. 왼손 오른손이 더 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몸통 반대쪽으로 트위스트하며 배꼽 안으로 쏙 넣으며 상체 바닥으로 숙여줄게요. 이때 척추를 더 늘려주고요. 다시 정면 돌아왔다가 반복. 이때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정면 반대. 배꼽을 더 깊이 넣으면서 등척추를 늘려주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로 트위스트. 새끼손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다시 정면 반대. 호흡이랑 같이 진행하세요. 등이 더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동작 해주실 거예요. 이때 다리 뒤쪽이 너무 당기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동작을 해주셔도 되시고 힙 아래다가 수건을 깔고 하셔도 되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손 내려놓고 마무리 해주실게요.